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한 뉴스를 전달한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매일 총소리가 멈추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총소리를 멈추지 않는 걸까요?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쏘지 마세요. 이봐, 난 사람에게 총을 쏘지 않는다고. 그런데 왜 여기서 총을 마구잡이로 쏘고 있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아동의 권리는 내가 지킨다. 아동 친화 도시의 명예보안관으로서 추포를 쏘고 있던 중이었지. 빨리해! 아동의 권리? 아동 친화 도시? 아니 그런데 추포는 왜? 아이씨, 아동 친화 도시는 뭐며 그게 추포랑 뭔 상관이란 말입니까? UN 아동 권리 협약 제4조! 정부는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가 바로 아동 친화 도시지. 바로 시흥이 유니세프에서 2019년에 아동 친화 도시로 인증을 받고 올해엔 상위 단계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데. 설마 기자 양반도 시흥 살면서 이 사실을 몰랐단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지? 설마? 저도 제 아이가 건강하고 맘껏 놀고 즐기며 자랄 수 있는 곳이 시흥인 것 같아서 이사 온 건데 몰랐을 리가요. 하지만 아직 아동의 보호자는 바로 성인 부모지 않습니까? 아동에게 무슨 권리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이래서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보안관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 왜 이러세요? 아동의 4대 권리 첫 번째, 생, 존, 권. 아동이 안전하게 지내도록 보장받을 권리. 그래서 시흥은 주거 취약 아동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맞아.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건 아무래도 행복한 가정이겠지. 모든 아동은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조용! 아직 안 끝났다고 설레발 치지 말고 들어! 두 번째, 바로 보호권! 아동이 학대와 방임, 폭력 등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지. 그래서 우리 시흥시는 아동이 위험해졌을 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팀을 만들었지. 속보입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시흥은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을 보장하라! 보장하라가 아니라 이미 보장하고 있답니다. 근데 뭔가 중요한 게 빠진 느낌이야. 권리라 함은 어떤 자격을 갖춘다는 뜻이기도 한데 아동을 보호하고는 있지만 주체가 되진 않고 있다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필요한 아동 권리 세 번째, 팔달권! 시흥엔 아동이 충분히 쉬고 놀면서 문화생활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따오기 아동 문화관이나 숨쉬는 놀이터 같은 공간들이 곳곳에 있다고. 그리고 네 번째 아동의 권리가 바로 참여권! 시흥에는 아동과 관련된 모든 일에 아동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아동들로 구성된 아동참여위원회가 있다규! 아동의 4대 권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가 시흥이라니! 감격! 맞아!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는 아이들이 좋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도시인 거지. 시흥은 처음부터 아동을 위한 계획이 다 있었구나. 앞으로 대한민국을 책임질 진짜 주인공 바로 아동. 역시 우리의 데리고 시흥 오길 잘했어. 속보입니다. 끊이지 않았던 총소리의 정체. 유니세프에서 인증한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아동 친화 도시 시흥을 알리는 축포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상 박진우 기자였습니다.